여러분들, 약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생각만 해도 아주 좀 끔찍하죠. 만약에 이 세상에 갑자기 모든 약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약은 그만큼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좋다고만 생각하고 함부로 쓰고 하면은 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약가지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약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요즘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부작용은 줄고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약을 꽤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약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좋은 약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병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약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약을 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약은 필요할 땐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쓰고 있으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약 때문에 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은 독이면서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약으로 잘 활용해야 되지, 약으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몸에 독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곳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위입니다. 위. 그래서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을 쓰면서 꼭 위장약을 같이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은 간을 해칩니다. 그리고 약은 콩팥을 해칩니다. 크게 이 곳에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 그리고 간, 콩팥,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약은, 이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어떤 몸에 유익이 있는지,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기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약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를 하고 먹는가?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낫는가 하는 것을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좀 부족하면 약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약을 먹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약 작용을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병이 낫는지 그걸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은요, 이 먹어서 낫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고, 병은 낫게 하진 않고 그냥 우선 내가 좀 견디기 좋게 해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오래 먹으면 낫겠지라고 누가 간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30년, 40년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고혈압 당뇨약입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안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아, 약 먹으면 뭐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먹습니다. 처음부터 40년 먹어도 안 낫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걸 안 먹을걸요. 아마 다른 낫는 방법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약을 부릅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부작용 때문에 또 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약은 자꾸 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약들은 쓰면 손해가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진통제를 쓰면은 통증도 줄어들고 좋은데 그 왜 해롭다고 하느냐? 통증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겁을 내죠. 그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찾아보려고 노력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를 궁리를 합니다. 물어보기도 하고요. 병원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통증이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훨씬 적게 하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쓰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약을 쓰지 않고 통증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았다 해도 그 효과가 날 때까지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안 좋다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오랫동안 길게 몇 년 동안 진통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가 상하죠. 간이 상하고 콩팥이 상하고 이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해열제도 몸이 해롭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해열제라는 것은 열을 식히는 겁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야 병이 빨리 낫습니다. 열 나면 괴롭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그 경련도 하는데요. 그러나 열이 많이 올라가서 경련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간혹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열을 식혀서 생기는 문제, 다시 말하면 병을 더 오래 끌거나 아니면은 그 병이 결국 낫지 않고 생명을 잃거나 이런 경우는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병이 빨리 낫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열이 많이 남으로 해가지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등등 이런 이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쓰는 것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열이 났을 때는 땀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몸이 일부러 땀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몸이 하는 것이 좀 멍청하다. 내가 몸이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열을 빨리 못 내리는 것을 약을 써서 하자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몸 위에 자기 판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은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하는 것은 뭐 면허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왜 쓰는지 써서 이 몸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칼은 의사소리 들려 있으면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요리사 소리 들려 있으면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나 어린아이 손에 들려 있으면 위험한 것이죠. 약을 먹는 사람이 생각이 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어린아이 수준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해야 되지요. 그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약에 대해서 약을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을 너무 좋아하고 무분별하게 쓰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단도 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계속 약을 쓰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약 중에 안 났는데도 쓰고 있는 것이 고혈압 약이고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은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약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